특별히 인사드립니다. 신명기 19장 6절 말씀부터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Otherwise, the avenger of blood might crush him in a rage, overtake him if the distance is too great, and kill him even though he is not deserving of death, since he did it to his neighbor without malice aforethought.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너무 참 훌륭한 지혜자이십니다. 그 실수로 전혀 고의가 아닌 그런 malice aforethought가 일어났을 경우에 without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죽은 자의 그 혈육이라든가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해서 자기의 만약에 아빠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다 할 경우 실수로 그 도끼에 날아오는 도끼에 맞아서 실수로 그런 죽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족들은 당장 밖으로 내한게 나가게 생겼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경우 할 수도 있으니까 얼른 그 사람을 가까운 곳으로 피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길이 또 멀어서 그 가족들이 쫓아와서 그를 죽이게 되면 안 되니까 가까운 곳에 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참 사려가 깊으시고 이 모든 일을 공의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This is why I command you to set aside for yourselves three cities. 세 개의 성읍, city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의 성읍에는 거기에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If the Lord your God enlarges your territory as he promised on oath to your forefathers and gives you the whole land he promised them.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지금 그 조상들과의 약속을 그 자손들에게 지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제네레이션이 3대째 하나님을 영접하여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단 조금도 한눈을 팔을 그런 겨를도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손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고 또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짓을 할 때에도 정말 반역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은 끝까지 지금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약속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손손 대대로 이제부터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온 나라가 잘 되고 정말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또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Because you carefully follow all these laws, I command you today to love the Lord your God and to walk always in His ways. Then you are to set aside three more cities.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보급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그리고 이 법을, 이 소중한, 이 귀중한 법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그 지혜자의 친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하나라도 어기지 말고 다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Do this so that innocent blood will not be shed in your land, which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s your inheritance, and so that you will not be guilty of bloodshed. 옛날에 아벨도 역시 가인과 아벨 중에서 그 가인 형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 피가 울부짖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그 피는 또 피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그 피가 또 그 다른 사람의 그 피를 부르게 된다면은 그거는 그의 피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살인의 연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톱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아주 우연찮은 그런 실수 하나로 그런 피의 소리를 듣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피시킴으로써 더 다른 살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민족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그리고 그의 피가 또 피를 불게 되는 그런 절차를 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게 하고 그 가족이나 그 억울한 사람이 그 부모가 죽었거나 아버지가 죽었거나 아들이 죽었거나 그래서 그 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정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억울함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한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세세무궁토록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만을 지키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깨달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은 은총 입어 천한제 짐 얻고 보네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물그로 얻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성 받고 주의 Thank you.